이 교재는 제가 이제 뭐 기본 텍스트로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얘기는 해 가겠지만 뭐 진도라든지 뭐이 내용 뭐 이걸 딱 맞춰서 이걸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해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형화되게 하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법은 이렇게 이거를 길다거나 짧다고 할수 없고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극단으로 뭐라고 할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길다 이런 자성이 없어요. 짧다란 자성도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란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다. 자기의 정해진 성품이 없다는 거죠. 무자성. 그걸 공하다 그럽니다. 공성. 그래서 연기법은 곧 무자성이고 곧 공성이에요. 그리고 이걸 극단 길다라는 극단 길다라고 집착해도 극단이죠. 짧다라고 생각해도 극단입니다. 극단을 취하지 않게 되면 그걸 바로 중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기가 바로 공이고요. 그럼 이제 이걸 나로 대입해서 본다면 나라는 존재는 정해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죠.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변해갈 뿐이지 끊임없이 변해갈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재행무상이고 제법무아라고 하고 또 그런 거에 무상하고 무아인지 모르고 집착을 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하죠. 그런데 무상하고 무아라는 걸 바르게 알게 되면 일체계고가 열반적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 3법인 4법인 또한 연기법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뭐 이것저것 우리가 개념이 막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왔다 가는데 삶 속에서 우리 목전에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고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삼라만상을 불교에서는 생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법이라는 거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생사법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사법 아닌 게 없다. 즉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생겨나고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다라고 해서 생사법이라고 해요.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 진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거짓으로 있을 뿐이고 내가 거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만 내가 마음을 일으킬 때만 있잖아요. 그냥 고요히 있으면 그냥 텅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 한 생각 일으키면 아 내가 몇 살이구나 갑자기 생겨나고 뭐 우주가 있다는 게 실제 있는 거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있죠. 광한대교가 내가 생각할 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연기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생겨난 바가 없다. 그래서 무생이랍니다. 무생. 불생불멸. 생겨나는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는 절대 전적으로 실체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도 하고 무생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무생. 생겨난 바가 없.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것이 법의 도장이다. 법의 진실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무생법인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보는 게 중도라고 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뭐냐 하면 그 사랑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난저 사람을 사랑 안 해. 이게 이제 사랑이라면 자비는 동체 대비심이라고 해서 동체 한 몸. 한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를 한 몸이라고 보는 것, 평등하게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 이렇게 보는 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봐주는 것, 좋다거나 나쁘다고 보지 않고 그냥 보는 것. 그랬을 때 모든 존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바라보겠죠? 그런데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나와 둘이 아니라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한 몸으로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체에서 오는 자비심.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가 고프면 내가 너를 줬다라는 상 없이 무주상보시를 하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법은 곧 중도이고 무아이고 연기이고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그래서 연기적으로 잠시 나왔을 뿐이라고 온전히 통찰해서 보는 것, 그것을 자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온 우주법계는 온전한 자비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세상은 언제나 나를 막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하는구나. 엄마의 사랑처럼 막 사랑해준다는 얘기구나.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부처님의 자비는 나를 탁 거서 구제해주는구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내가 아픈 거를 절대 못 참고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고 부처님의 자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법회 때 뭐 천지불인이다고 노자를 비유해서 했는데, 법도 냉정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사람이 막 힘들다고 그걸 막 구제해주고 그러지 않는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짐승들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우주는. 자연의 법칙 따라 왔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걸 누가 괴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름이 모였다가 구름이 흩어지는 게 좋고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처럼 모든 존재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것 뿐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라는 상을 가지고 생각하면 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내가 죽으면 괴롭겠죠. 근데 그런 의식의 분별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죽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무생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지, 특정한 누구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부처님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이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시니까 부처님은 자비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부처님이 자비롭다면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인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사기 치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을 빨리 지옥에 보내고 나 같은 사람을 좋게 만들어야 부처님의 자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하나씩 구제해주고 뭐 이런 자비가 아니에요. 동체 대비는 이 온 우주 법계의 어떤 근원, 온 우주 전체는 완전히 평등한 돌이 아닌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보는 것이 동체 대비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자비지. 누군가를 이렇게 구제해 준 것이 자비라면 사실은 이 세상에는 괴로운 사람이 없어야죠. 아픈 사람이 없어야죠. 전부 다 오래 살아야죠. 완벽한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걸 다 갖춰야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부처님의 자비가 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를 자비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젯밤 꿈과 같아서 그래요. 어쨌든 꿈속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괴롭지 않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었지만, 그 꿈속에서는 꿈속에 있는 내가 남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저 사람은 나쁜 놈 착한 놈 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이 사람을 안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꿈속에서는 꿈을 깨고 봤더니 그 의문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아, 이게 꿈이었기 때문에, 꿈이었구나. 의식이 만든 허망한 꿈이었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그냥 꿈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었구나. 그러니 부처님이 가서 굳이 그걸 다 바꿀 필요가 없구나. 그냥 꿈이니까. 반드시 좋은 꿈만 꿔야 됩니까? 악몽도 꿀 수 있죠. 바다의 물결이, 내가 생각해서 좋은 물결도 있고 나쁜 물결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물결일 뿐이듯이, 물결이 생겨난다고 내가 태어났어 막 성스러워 이러고, 물결이 딱 가라앉았다고 해서 물결이 죽었어 하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바다에서는 물결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냥 하나의 바다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바다야.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모습은 너와 내가 따로 이렇게 둘로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연기를 넘어가면서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길긴 한데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책 안 보셔도 돼요. 한 다섯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제자가, 부처님,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세상은 끝이 있나요? 끝이 없나요? 목숨과 몸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목숨과 몸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또, 열애는, 부처님은, 부처님은 죽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부처님은 죽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나요? 아니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요? 뭐 이런 식의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은 답을 해주지 않으시거든요. 무기라고 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죽고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이 제자는 아주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부처님은 지가 모르니까 대답 안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진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거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죽고는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을 저는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답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죽고 나서 다음 생이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세상은 영원하다고 알고 계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은 영원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른다면 나는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나한테 말해 주세요. 당돌하죠. 부처님한테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야?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부처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만동자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유명한 말이죠.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독화살로 인해 매우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를 위해서 이제 의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독화살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탑! 독화살 뽑지 마라. 나는 이 독화살을 누가 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독화살 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뭔지, 어떤 신분인지, 키는 큰지 작은지, 그 사람 살결은 고운지, 인물이 좋은지 나쁜지, 검은 사람인지 흰 사람인지, 뭐 바라문족인지, 뭐 불가족 천민인지, 어떤 종족인지, 동서남북 어디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를 쏜 이 화살, 독화살이 뽕나무로 만든 것인지, 산뽕나무로 만든 독화살인지, 물풀의 나무로 만든 독화살인지, 뿔로 만들어진 건지를 나는 알아야 되겠다. 그걸 알기 전까지는 뽑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 사람이 화살을 쏠 때 그 휘어지는 활 부분이 소 힘줄로 되었는지, 노루나 사슴의 힘줄로 되었는지, 아니면 실로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결국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이가 세존께 나에게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세존을 따라 범행을 배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마침내 그것을 알기도 전에 목숨을 마칠 것이다. 세상은 영원하다 라고 나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이치와 맞지 않고 법과 맞지 않으며 또 범행의 근본이 아니어서, 청정한 범행의 근본이 아니어서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라는 다양한 사상이 있어요, 그죠? 뭐 이 종교에서는 이렇게 뭐 천국 간다고 하고, 어느 종교에서는 뭐 지옥 간다고도 하고, 다양한 종교마다 또는 다양한 사상 철학가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는 설들은 많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믿을 만한, 이게 결론이야, 인류 전체의 공통된 결론이니까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할 만한 게 나온 적 있습니까? 그 무수한 설은 그냥 믿고 싶은 사람은 믿을 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 설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업에 따라서 뭐 천상도 가고 지옥도 간다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나쁜 짓을 조금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을 믿었기 때문에 신 가까이 갈 거야, 뭐 이렇게 믿기도 하고. 그건 자기 식대로 믿을 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정말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견해일 뿐이죠. 부처님은 모든 견해를 이제 빼앗아 버리는 분이다. 견해의 틀을 놓아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머리로 내가 다 이해해서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물이, 제가 이 물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를 난 알기 전에는 이 물을 안 먹겠다. 도대체 이 물을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 이 물을 내가 먹는데 태양은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바람은 구름은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이 물은 도대체 태생이 어디냐, 어디에서 왔느냐,
금년사 뭐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냐 아니면 어디 물이냐 정수를 했느냐 어느 정수기에서 했느냐 뭐 이걸 알기 전에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한 모금 못 먹고 죽어야 돼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왔는지를 알수 있어요? 알수 없습니다. 윗집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뛰는지를 나는 알수 없어요. 그 애기가 왜 저렇게 뛰는지를 알수 없어요. 내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절에 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이상하게 와 있네. 내가 왜 왔을까? 이것도 알수 없어요. 나는 원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알수 없어요. 우리는 A라는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B라는 결과에 대해서 A라는 원인이 B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거야. 직선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A라는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원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쳤다.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원인, 인과 연들이 무수히 많은 막 중중무진이라고 하잖아요. 인다라만 그물코처럼 중중무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성을 끝끝내 끝까지 나가본다면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 하나 부는 거에도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인연법대로. 그래서 세계일화라는 표현도 있죠. 세계는 그냥 한 송이의 꽃이다. 그리고 꽃한 송이에서 온 우주 전체를 본다. 불어오는 바람결에서 법신 부처님을 만난다.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성격 왜 이래? 알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아무리 따져본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은지를 그냥 편하게 그냥 아빠, 엄마 성격이 안 좋으니까 나도 안 좋겠지. 아빠, 엄마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도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우리는 편하게 얘기하고 아빠, 엄마를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를 원인을 그렇게 찾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분별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할진 얘가 이 친구가 이 만동자가 부처님한테 나는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알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얘기해서 머리에 착착착착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아 죽으면 어떻게 돼? 인과응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한 거고 나는 어떻게 살면 되고 어떻게 착 머릿속으로 이제 체계를 잡아가지고 지식으로 정확하게 삶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 괴롭지 않을까요? 알아도 괴롭습니다. 행복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괴롭잖아요. 강의는 하는 행복을 강의는 할줄 아는데 내가 정작 행복해지지는 못하고요. 의사들이 남들 병은 치료해줄 수 있는데 내가 아픈 거 어쩔 수 없어요. 심리 치유하는 분이나 뭐 정신병 의사분들께서 남들 마음의 병을 치료해줄 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있는 것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 있으면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확신을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 지식이 있으면 주로 두렵지 않을까요? 뭐 자기 믿음 때문에 조금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 전 이제 아,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아, 우리 부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 죽으면 되죠.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안다고 해서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다는 건 이것과 똑같아요. 이걸 길다고 집착하고 짧다고 집착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고 나서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 우주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죽고 나면 끝나는 거냐 끝나지 않느냐,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다 견해이기 때문에 내가 그 견해를 취하든 취하지 않든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잖아요. 독화살을 먼저 뽑아야지. 독화살이 온 이게 성분이 뭐냐, 무슨 도구로 만들었냐, 누가 발명한 거냐, 누가 쌌느냐, 그 사람 쏜 사람 어디 사느냐, 그걸 뭐하러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고 하다가는 그걸 명확하게 알기 전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르마리들은요, 논문 찾아보세요.
똑같은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수백 편은 A-라는 결론을 내고 수백 편은 전혀 다 반대인 B-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에서 어떤 논문에서는 이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어떤 논문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식은 그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래요. 어떤 연구 논문에서는 커피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렇다더라고요. 우리나라 지천에 펼쳐져 있는 이 풀들 있잖아요. 이 막 야생 풀들. 그 풀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도 빼지지 않고 전부 다 특정한 풀들은 특정한 병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특정한 몸에 어떤 장기기관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약초 아닌 것이 없다. 제가 옛날에 한창 이제 약초 뭐 이런 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약초라서가 아니라 자연, 막 꽃, 나무 이런 게 너무 꽂혀서 너무 좋아서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름도 찾아보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꽃이 그냥 우리는 자풀이라고 이름하지만 자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이름이 있고 그 풀들은 전부 다 약초보감에 다 나오는 풀들이에요. 우리 지천이 펼쳐지는 풀들은요. 전부 다 약초보감에 다 나와요. 어디에 좋아요. 전부 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게 이제 어디에 좋다라고 대충은 이제 뭐 보감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예를 들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좋은지를 더 연구해라라고 돈을 몇백억, 몇십억만 투자하면 그게 얼마나 월등히 좋은 것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자풀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돈만 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어느 병에 어떤 특정한 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풀들이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하얀 민들레가 어느 날 연구를 했더니 너무 좋다라고 밝혀져서 그게 언론에 막 전파가 됐더니 그때부터 막 하얀 민들레가 우리나라에 막 없어졌다. 또 가시오가피가 막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걸 연구를 통해서 밝혀놨더니 가시오가피가 막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 그런데 그 가시오가피 못지않게 그냥 지천에 피어있는 그냥 풀떼기도 연구하려고 돈만 주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지식을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지식이 정말 맞는 지식을 내가 끝끝내 내가 알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민들레 하나 가지고 연구를 해도 다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하도 많으니까. 우울증 하나 가지고 내가 평생 연구하겠다. 평생 연구한다고 해서 우울증 치료를 100%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우울증 안 걸릴 수 있을까요? 우울증에 대한 전 세계 가장 훌륭한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울증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할 수 없어요. 사과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과를 연구만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사과 맛을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우리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걸로는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만 만드냐 하면 지식은 지식을 분별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분별심이라는 지식은 괴로움만 만들어냅니다. 왜? 괴로움의 원인이 분별심이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 괴로움이에요. 자기 괴로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부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펼쳐질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집에가 밥해야 지금 깨달아도 집에 가서 밥은 해야 되고 남편 욕은 얻어 먹어야 되고 자식은 여전히 공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되면 그런 일은 그대로 일어나는데 나는 자유로워져요. 이제 내면이 완전히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괴로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막 판단 분별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시비 분별심은 항상 우리를 괴로움을 만들어낼 뿐이다. 왜? 자기가 만든 괴로움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 내 세상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연기된 세상만, 그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 혼자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독자적인 세상이 하나가 딱 있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세상에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든 자기 세상에 내 혼자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 세상이 죽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얼마나 서글플까? 이런 비유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아주 무서운 부모님이 있었다. 근데 부모님은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얼마나 서글플까? 야, 내 자식 참 멀리 대학을 보내면 해외 유학을 보내면 한번 다녀왔습니다. 드라마에 그게 나오대요. 그 아줌마가 자식은 엄마 보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자식한테 집착하는 거 보기 싫어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엄마는 모르는 거죠. 나랑 멀어지기 위해서 갔는지. 내가 좋으면 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빠져 있는 거야. 야, 내가 죽으면 정말 얼마나 서글퍼할까 이러는데 사실은 서글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내 생각일 뿐이지. 또, 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서글플 수도 있고요. 내가 만든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내가 만든 세상이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희론, 분별심을 가지고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만드는 그것을 쫓을 필요 없다. 왜? 그것을 쫓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민들레에 대한 지식조차 하나 얻지 못한다. 내 마음이 왜 우울해요? 몰라요. 알수 없어요. 제가 왜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죠? 몰라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물이 왜 여기 온 것도 알수 없는데, 내가 그 일이 왜 일어난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그거 알고 나면, 알기 전에는 나는 뭐안 하겠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이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모를 뿐이라는 진실에 있으면, 답을 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사실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러면 어떤 법을 한결같이 말하는가. 즉, 지식을,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어느 견해가 틀리는지, 이런 지식이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를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말하는 게 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게 있다. 열애는 무엇을 말하느냐?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사성제라는 것인데 이것을 나는 한결같이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이치에 맞고 법과 맞으며 또 이것은 범행의 근본으로서 지혜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열반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결같이 이것만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하여야 할 것은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지니고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아르마리 지식을 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모든 견해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견해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우리는 전부 다 견해의 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느냐? 견해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견해의 사슬을 풀어버리면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는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묶여 있는데 묶인 걸 푸는 것이 해탈이거든요. 풀고 탈출해 나가는 게 해탈입니다. 자기 스스로 분별망상으로 의식으로 묶어놓은 포승줄도 없는데 의식의 포승줄로 스스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승자박, 무승자박, 포승줄도 없는데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분별망상 가지고 자기를 묶어놨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저렇게 살아야 돼. 난 이렇게 성공해야 돼. 내 자식은 반드시 공무원이 돼야 돼. 내 자식은 쟤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생각하는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견해의 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딱 짜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져야 돼. 내일 나에게 이어 일이 벌어져야 돼. 내일 비는 오면 안 돼. 올해 햇살은 좋았으면 좋겠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비는 그냥 인연 따라 내가 오지 말라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옵니다. 병도 오지 말라 그랬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옵니다.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지, 거긴 뭐, 내 생각을, 그 여지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별의 실체를 알면, 그 어떤 분별심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견해를 쥐지 않습니다. 그 불교 교리를 전부 다 보면, 이상하네? 불교도 불교적인 견해가 있잖아요. 불교적인 견해가 없다는 게 불교적 견해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건,
인연 따라 그럴 뿐이지 실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교리예요. 무아라는 건 내가 정해놓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상한다는 건 견해 계속 바뀐다. 보수인 사람이 진보되기도 하고 진보인 사람이 보수되기도 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재행 무상이잖아요. 무자성, 자성이 없다. 무실체, 실체가 없다. 중도, 이게 맞다라고 견해를 취해도 안 되고 저게 맞다고 취해도 안 된다. 그게 중도거든요. 공성, 텅 비어 아무것도 질 게 없다. 무의, 어디도 의지하지 마라. 무주,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무집착,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라. 무소득, 반야심경, 이무소득고 어떤 것도 얻을 게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쥘 게 없고 잡을 게 없고 할 게 없다는 얘기를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별의 습관으로 공부를 하니까 아 불교는 이거야 저거야 하고 이렇게 쥐잖아요. 또 불교 교리를. 불교 교리는 쥔 걸 다 빼앗아가는 교리예요. 빼앗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한 말이 불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다시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어떤 특정한 종교, 어떤 특정한 사상, 특정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해요. 세간에는 종교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막 무수한 게 있어요. 옳고 그른 견해를 세워주는 무수한 견해들의 틀들이 있어요. 뭐 무슨주의, 뭐 무슨론,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럼 불교는 그 모든 논을 넘어서는 출세간, 이 모든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을 넘어가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 불교는 특정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은 저 기독교 타종교 신자분들도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러시는데 큰 이게 없으시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종교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부처님만 믿음 다 해준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부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라 그랬거든요, 자기라고. 아니 뭐 저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겠어요? 아, 부처로서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가고 부처로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신성으로서 영성으로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기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진정한 하나가 진짜 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둘로 나누는 분별이라는 화살, 독화살에 맞은 원죄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무명에 쌓여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죠. 근원에서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내 스스로 만든 분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 분별의 괴로움을 깨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그거밖에 부처님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분별망상으로 스스로 괴로움을 자승자발로 묶고 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묶고 있다. 그것만 깨뜨려주면 본래 부처가 드러나는 거죠. 본래 아무 문제 없었다는, 아무 그게 없었다는, 지금 이대로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게 이미 부처였구나. 나는 지금 여기서 한 발도 갈 데가 없구나.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이 부처기 때문에.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그냥 지금 완성이에요. 완성. 완벽해요. 지금 죽음, 한 시간 뒤에 죽는다? 이대로 완성이에요. 죽어도 완성이고 살아도 완성이에요. 아파도 완성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 정말 할 일을 다해 마쳤구나. 무사인. 할 일을 다해 마친 사람이 되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을 다 마친 무사인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삽니다. 그건 옛날보다 훨씬 열정이 넘쳐요. 훨씬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힘은 훨씬 덜 들어요. 힘은 훨씬 덜 들어요. 그리고 나는 요만큼 일을 했는데 이만한 성취가 막 와버려요. 신기하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으면 이게 나라는 그릇이 있으면요. 비가 하늘에선 벚비가 내리는데 내가 요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인 사람은 이거 이상을 비계를 아무리 맞아도 벚비를 맞아도 비가 넘쳐 흘러서 나는 언제나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 법을 진리를 무한한 가능성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근데 내가 나라는 게 깨뜨려져서 온 우주 전체가 내가 돼버리면 벚비가 내리는 만큼 이 비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무한한 공덕 무한한 혜택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한 공덕 복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지혜만 충분한 분이 아니라 복도 충분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있으면 복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게 놓아졌을 때 완전한 복과 지혜가 완전히 가득해지는 것이죠. 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이게 지혜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복과 지혜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바르게 지혜를 닦으면 저절로 복덕이 구족되고요. 또 집착이 내려놓아지니까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복과 지혜가 구족된 삶을 살아요. 이 인과응보라는 법칙은 뭐냐면요. 내가 복을 지으면 복을 지은 만큼 내가 복이 나에게 와요. 그런데 똑같은 복을 지었어도, 똑같이 100만원을 보시했어도, 10만원을 보시했어도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티내고 하는 보시는 100만원 보시했으면 100만원만큼만의 결과가 오지만 상을 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보시하면 1000만원 이상의, 1억 이상의 복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짓고 살 수 있을까? 누군가를 돕고 살 수 있을까? 베풀고 살 수 있을까? 이 법을 누군가와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내 거, 내 걸 쥐어야 돼, 내가 부자가 돼, 내 걸 하나라도 뺏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대로 마음 공부의 그릇의 크기를 좌우하게 됩니다. 왜? 똑같아요. 복을 짓지 못하는 사람은 내 그릇이 작은 사람, 집착이 많은 사람이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기 어떻게 큰 공부의 법비를 맞을 수가 있겠어요? 다 흘러넘치지. 근데 내 집착, 욕망 이런 게 내려놓아지게 되면 저절로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하면 저절로 지혜가 쌓일 수밖에 없고요. 또 지혜가 증장되면 저절로 베풀 수밖에 없어요. 나누는 삶이 그냥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베풀어야 되겠다 막 이런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베풀게 돼요. 그러면서 큰 마음속에 흔적 없고, 제 이 베품에 대한 얘기를 잘은 안 하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이 마음 공부 얘기만 하니까 그야말로 이거 이 마음 공부 뭐 그냥 이것만 하면 다지. 일상생활에서 뭐 사람들에게 내가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베풀고 사람들 도와주고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박복해지죠. 이거는 복과 지혜는 다른 범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깨달음을 얻은 도인도 가난할 수 있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풍요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선사 스님들이 내가 풍요롭게로 따지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없다. 공부가 된다면 황금 만냥을 막 쓰더라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복덕이 구족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가난하기로 친다면, 마음이 가난하기로 친다면 그냥 이 물 한 모금 내가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 쌀 한 톨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제 출세간의 공부이지만 우리는 세간에 발 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간도 윤택해야 되잖아요. 세간도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세간은 세간대로 복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누가 밥을 많이 사주면 밥은 굶지 않는 복이 쌓이겠죠. 누군가에게 법을 전해주면 내가 힘들 때 아, 법으로서 힘을 쓸 수 있는 그 법의 힘은 또 복을 받겠죠. 사람이 힘들 때 사람을 도와주면 인복이 생겨나겠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병을 치유해주면 내가 아플 때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또 지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복은 자기가 짓는 것만큼의 어떤 그 인과응보의 차원이기 때문에, 꿈속에서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은 복대로 또 이렇게 질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지으면서 살아야지. 그냥 마음 공부만 한다고 그냥 무조건 난 출세간 공부만 하면 되지, 현실에서는 그냥 뭐 막 산다 이러면 안 되죠. 기독교 천주교인들 하시듯이 사랑을 주변 사람과 자꾸 이렇게 베푸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해가면서 마음 공부를 할 때 이게 공부가 같이 자랍니다. 이게 실천이 되니까. 마음 비운다라는 게 머리로만 비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비워지니까, 삶에서도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걸 통해서 내가 직접 비워지니까 공부가 훨씬 잘하죠. 체험적으로 잘하죠. 이 보시는요, 의식이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 보시 못합니다. 내가 내 걸 주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죽어도 보시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식이 깨어날 수가 있겠어요. 내 걸 체험적으로 놓지 못하는데, 체험적으로 쥐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걸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은 마음 공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자기 욕심 없고 보는 사람마다 나누고 베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미 공부할 토대가 탁 되어 있어요. 그 공부를 다 가르쳐주면 금방금방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과 지혜가 함께 자라도록 여러분 삶에서도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